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5년의 감옥살이를 선고받은 며느리가 결국은 풀려나 화를 면했는데 그 이유가 진짜 신랑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느지막이 아들 하나를 둔 강시성의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덕을 쌓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손가락질 당할 짓도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한때 잠시 벼슬살이를 했던 인물이었다. 강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벌어놓은 돈도 있는 터라 하나 있는 아들을 잘 키우고 출세시켜 오직 가문을 빛내볼 요량으로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런 부모의 뜻과는 다르게 심성은 착한 아들이었으나 워낙 글재주에는 서툴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 강 부자는 양반 체면에 혼기를 놓치는 것도 문제가 될 듯하여 아들의 공부를 잠시 뒤로 미루고 결혼부터 시켰다. 어느 날 강 부자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말했다. 이제 장가도 갔으니 너의 앞가림은 스스로 잘해나가야 할 것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학문에 더욱 전념하거라. 강 부자는 늘 그렇게 일렀으나 정작 장가를 간 뒤부터 아들은 책 한 권 들여다보지 않고 글공부와는 더더욱 담을 쌓았다. 이런 아들을 한심스럽게 여기며 고심하던 강 부자 내외는 고민 끝에 아들을 유명한 절로 들여보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 마지못해 아내와 헤어져 절에 들어오긴 했지만 책을 펴면 온통 아내 얼굴만 아른거리는 탓에 도무지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 고운 아내와 생이별을 한 20살 나이에 속 끓고 애가 타는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닌가. 소가리 하던 아들은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입맛을 잃으니 몸은 점점 마르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는데 누가 봐도 아픈 환자였다. 그런 제자를 지켜보던 스승이 하루는 물었다. 너 어디가 아픈 것이냐? 젊은 사람이 얼굴빛이 아니구나. 아들은 굳이 자신의 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승에게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았다. 예, 스승님. 지금 상태로는 책을 읽어도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자나 깨나 오직 집에 있는 아내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으니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스승이 가만히 들어보니 딱한 노릇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간곡하게 신신당부를 하며 아들을 맡긴 터라 제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골똘히 궁리한 끝에 스승이 말했다. 자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은밀하게 자네 부인을 만나게 해준다면 말일세. 물론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공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낮에는 산사에서 글 공부에 전념하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방에 몰래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녘에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두어 달이 될 무렵 그 사실이 부모님께 발각되고 말았다. 하나 있는 자식,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우리 집안이 번성할 터인데 절에 들여보내도 공부는 뒷전이고 제 마누라 방에만 들락거리니 이 일을 장차 어쩌나. 강 부자는 매일 밤 산사에서 내려와 며느리 방을 들락거리는 아들을 보며 크게 근심하게 되자 아예 집을 드나들지 못하게 할 계책을 생각해내었다.
며느리 방을 드나드는 아들을 현장에서 잡아 크게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강 부자는 아들이 집에 올 즈음에 맞춰 며느리 방 섬돌 위에다 자신의 신발 한 켤레와 지팡이를 걸쳐 놓았다. 자신이 방에서 며느리와 얘기 중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앞으로는 범접하지 않도록 알려주려는 의도였다. 이었고 밤이 되자 어김없이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상황을 본 아들은 아버지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하였다. 아버지는 내 아내가 탐이 나서 나를 절에 공부하라고 내쫓은 것이었구나. 내 부모도 아니야. 당신도 정말 나빠. 그렇게 오해한 아들은 집을 훌쩍 나가버렸고 공부고 부모고 아내고 다 팽개치고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 한편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강부자 내외는 여간 애가 타는 게 아니었다. 사람을 사서 사방팔방 알아보기도 하고 방을 만들어 뿌리기도 하고 있을 만한 곳이라고는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아들의 종적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강부자의 동생이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 밤 조용히 형을 찾아와 제안하였다. 형님, 듣자 하니 소문에 조카가 집을 나갔다던데 제가 어떻게든 찾아올 테니 말 한 필과 여비로 돈 천냥만 내주시오. 강부자의 동생은 고을에서 남봉꾼으로 불리는 인물로 나이 마흔을 넘겼지만 장가갈 생각은 접어두고 하루하루를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위인이었다. 그런 동생의 말이라면 평소 어떤 말도 믿지 않던 광부자였지만 현재는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오냐, 내 들어줄 것이니 제발 찾아오기만 하거라. 광부자는 사라진 아들을 찾는 일이라면 재산의 절반을 내준다 한들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터라. 지금은 남봉꾼 동생이 그저 고맙기만 하였다. 너무 염려 마세요, 형님. 내가 온 힘을 쏟아 조카를 꼭 찾아올 것이니. 동생은 조카를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장담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동생의 나쁜 버릇이 어디 갈리가 있겠는가. 동생은 조카를 찾을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단 열흘 만에 돈 천냥을 모두 탕진해 버렸다. 그리고는 염치없이 형을 찾아와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조카가 전국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나 봅니다. 한 바퀴를 돌며 구석구석 찾았는데도 못 찾겠네요. 이번에는 전국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봐야겠어요. 한 달쯤 걸릴 것 같으니 2,000냥 정도 더 내주시구려. 강부자는 동생의 말을 더 이상 묻고 알아볼 것도 없이 또 돈을 내주었다. 오직 어떻게든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뿐이었다. 먼저보다 많은 돈을 챙긴 동생은 흐뭇한 마음으로 형의 집을 빠져나와 또다시 기생집을 전전했다. 그렇게 무려 한 달여 동안 기생집에서 흥청망청 즐기는데 돈을 모두 탕진한 동생. 형과 약조한 날이 다가옴을 알고 그래도 벼룩 낯짝만한 염치는 남아있었는지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를 기웃거리며 조카를 찾아보는 신용은 내었다. 어느 날은 한 마을의 시장통을 지나치다 조카와 아주 흡사한 젊은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우뚝 걸음을 멈췄다. 분명 조카는 아닌데 생김새가 조카와 닮아 저 젊은이를 잡아오게 하여 형에게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동생은 얼른 사람을 시켜 젊은이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생 앞에 끌려온 청년은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다. 갑자기 장정 두 명이 다가와 양쪽에서 불끈 팔짱을 끼며 끌고 가자 청년은 다짜고짜 싹싹 빌었는데
이는 죄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나온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다. 동생은 젊은 청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알 바 아니었다. 형에게 받은 돈이 바닥이 나자 이자를 재물 삼아 또 돈품께나 얻으면 오직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다. 동생은 곧장 청년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하느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의 죄는 평생 묻히게 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내 말만 잘 들으면 팔자도 고칠 수 있지. 동생의 말에 젊은이는 금방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만 동생에게 넙죽 절을 했다. 무슨 말씀이든 분부만 내려주시면 명심하고 따르겠습니다. 동생은 계획했던 일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젊은이에게 자기 형의 집에 가서는 아들 행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일러준 다음 그를 데리고 형네 집으로 향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말자 동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형님! 형수님! 조카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맨발로 달려나온 강부자와 그의 부인은 같이 온 그 청년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젊은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연신 쏟았다. 그도 그럴 것이 생김새가 신기할 정도로 아들과 매우 흡사한 데다 씻지 않아 지저분한 얼굴이니 그자가 가짜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딜 갔다가 이제 왔느냐? 어디 보자, 내 아들아. 이웃에서 나는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조차도 누구 하나 젊은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을 은밀히 지켜본 동생은 속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형을 조용히 불러 또 2,000냥을 받아 가로챘다. 형님, 그럼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마주 앉아 회포를 푸세요. 저도 그동안 조카를 찾아다니느라 쌓인 여독도 풀고 이제 그만 가서 쉬렵니다. 오, 그래. 가서 쉬어야지. 정말 고생 많았다, 아우야. 동생은 신이 난 듯 어깨를 거들먹거리며 대문을 빠져나갔다. 강부자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렇지가 못했는데 바로 아들의 아내였다. 그녀는 돌아온 남편이 첫눈에 자신의 남편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강부자 내외는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말없이 사라졌다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남편이 그저 괘씸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었고 잔치가 한바탕 끝이나 사람들이 돌아가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 안주인은 아들을 조용히 불러 말했다. 네 처가 많이 섭섭할게다. 그러니 잘 달래주어라. 모친의 말을 듣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 가짜 아들은 본래 원체 주변 머리가 없는 위인이라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윗목에 앉아 쭈뼛거리며 아내의 눈치만 살핀 채 계속 머뭇거렸다. 그때 강부자 내외는 방 안의 전경을 문틈으로 몰래 엿보았는데 서먹해하는 아들보다 뼈로 통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며느리가 더 야속했다. 그러나 한동안 못 만났으니 서로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되었다. 강부자 내외는 아들 며느리의 모습이 아무래도 원만하지 않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시 문틈으로 아들 방을 엿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열흘 전에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윗목과 아랫목에 여전히 각각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을 본 강부자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참 믿을 수 없는 일이군. 그렇게 둘 사이가 좋더니만 어째서 저럴 수는 없는 일이다. 아들이 없는 사이에 며느라기에게 다른 놈이 생긴 게 분명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강부자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무사 귀환하길 바라며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던 며느리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시부모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가 간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강부자 내외는 밤새도록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다. 결국 노부부는 가증스러운 며느리를 관아에 고발하여 처분을 받기로 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너무 어이가 없는 황당한 일에 기가 막혀 그만 할 말을 잃었다. 그래도 며느리는 부랴부랴 시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지만 더욱 몹쓸 여자로 몰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간사한 것 같으니라고 이젠 하다하다 변명이 궁색해지니 별 요상한 이야기를 들먹거리는구나. 네가 분명 귀신에 홀렸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게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돌아온 남편을 보고 뭐라? 남편이 아니고 가짜라. 그동안 다른 놈이랑 눈이 맞아 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분명한 게야. 그렇게 일단 며느리를 의심하게 된 두 노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독한 말들이 본물 터지듯 술술 쏟아졌다. 이 지경에 이르자 며느리는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저항 없이 오랏줄에 묶인 채 관아의 감옥으로 들어갔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낯선 남자와 매일 밤 마주하느니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며느리에 대한 판결은 열흘 뒤쯤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이미 강부자댁의 형편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나같이 말을 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 순수한 마을 전통을 깨뜨렸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그 무렵 무술을 배운답시고 집을 몰래 빠져나와 산중에 절을 찾아 들어간 오지랖 넓은 아이 하나가 있었다. 소녀는 좋아하는 무술을 익힐 생각에 앞만 보며 달린 끝에 다다른 산사였는데 바로 강부자의 아들이 은밀히 숨어있던 절이었다. 하늘이 도운 탓인지 그 소년 덕분에 아들은 집안의 돌아가는 형편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부모님이 아내를 관아에 고발한 탓에 아내는 감옥에 있고 어떤 거지 같은 놈 하나가 들어와 자신의 행세를 하고 있으며 부모님도 삼촌이란 남봉꾼의 말만 믿고 오해를 하고 있다 하니 아들은 가슴이 미어왔다. 그런데 아내는 나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란 걸 알았을까? 심지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자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 아내가 너무 대견스러워 반드시 구출해 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아들은 판결이 있는 날을 맞추어 아침 일찍 절을 떠나 관가로 향했다. 관아의 마당은 이미 판결을 구경 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강부자 내외와 가짜 아들 그리고 남봉꾼 삼촌이 흡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앞으로는 아내가 포승줄에 결박을 당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었고 재판이 치러졌고 부정을 저지른 며느리에게 재판관은 5년의 옥살이의 판결을 명했다. 그러자 강부잣집 며느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관찰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지금부터 옥에 들어가면 앞으로 5년 동안 제 남편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어쩜 평생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곳에 혹시 제 남편이 와 있는지 마지막으로 찾아보게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관은 마지막 소원이라는 며느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를 드리며 좌중을 쭉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스님 앞에 시선이 멈추었다. 사카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순간 남편의 형상과 같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카스 스님을 유심히 살펴본 며느리는 스님이 앉은 자리로 달려가 그의 목을 와라 끌어안았다.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과 강부자 내외의 입에서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아니, 저런 죽일년을 봤나? 저 나쁜 것 같으니라고. 아, 저러니. 아이고, 세상에나. 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연이어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소리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다. 사카스 남자가 남편임을 확인하고는 이내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부자의 동생은 얼굴이 그만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한편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 뭔가 미심쩍은 재판관은 의원을 불러 쓰러진 며느리를 진맥하게 한 뒤 얼마 후 며느리가 깨어나자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재판관은 먼저 강부자 부부에게 물었다. 두 사람은 내가 묻는 말에 답하시오. 이 스님이 당신 아들이 맞소? 아니면 당신들 옆에 있는 저자가 아들이오? 그제야 강부자 내외는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똑같았다. 그래서 선뜻 둘 중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단정지어 지목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재판관이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 맞소? 아니면 저 사람이 남편이요? 그러자 정신이 돌아온 며느리는 재판관의 물음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스님 복장으로 앉아있는 남자 앞으로 가더니 답했다. 이분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재판관이 며느리에게 또 물었다. 그럼 저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며느리는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제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께서 낳은 자식이지만 아들을 잘못 알아보셨습니다. 제 남편은 오른쪽 귓볼 바로 아래에 쌀 한 톨만한 검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제 남편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강부자 내외도 처음으로 듣는 소리였고 아들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물론 귓볼 아래의 점이라면 남들 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자신도 잘 모를 수 있는 부위였다. 재판관은 직접 마당의 스님에게 다가가 삿갓을 벗게 하고 머리를 반드시 들게 하여 귀 아래에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로군. 자리로 돌아간 재판관은 강부자 내외를 바라보고 스님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 진짜 당신들의 아들이요. 재판관은 즉시 며느리에게 내렸던 감옥살이 5년을 취소하고 아들 내외의 뜻을 받아들여 강부자의 동생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길게 늘어놓았으나 들을수록 그의 증언이 의심스럽다고 느낀 재판관이 확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심문하여 결국은 있었던 모든 사실을 고스란히 실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재판관은 며느리는 곧바로 풀어주었고 거꾸로 강부자의 동생에게 징역살이 5년을 선고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강부자 내외는 물론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자신들의 욕심이 문제가 되었고 섣부른 오해와 판단으로 아들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눈물로써 용서를 구했다. 이 일로 아들은 아내를 더욱 위했으며 부모의 깊은 뜻을 제대로 받아들인 아들은 마음을 다잡고 글공부에 매진하여 훗날 벼슬 자리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낳고 키워준 부모도 몰랐고 심지어 자신조차 몰랐던 신체 부위의 특징으로 귀 아래의 점을 아내가 알고 있어 화를 면하고
그것이 행운이 되어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남이 나에 대해 더욱 잘 아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남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꺼림직하기도 하지만 이야기처럼 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내막을 파악하기 전에는 배우자나 또는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상대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삶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혹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